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먼저 인사를 해주세요. 오늘 목소리 좋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태연 씨라고 생각했는데 태연 씨는 서연 씨한테 막 미루네요. 예. 네. 그럼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막내 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수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태연입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오늘 목소리 좋은 세 분을 이렇게 특별하게 신년 특집으로 모시게 됐어요. 예. 뭐 미모 순으로 많은 분들이 1위, 2위, 3위를 매기겠지만 예, 저는 또 DJ를 하다 보니까 음성 좋은 세 분을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아~ 사실 수영 씨는 이 자리가 처음이 아닌데 네. 태연 씨는 그 당시에 라디오를 8시에 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 이 방송을 하고 넘어가면 항상 예, 방송을 본인의 방송을 녹음을 해야 되고 이래서 태연 씨는 못 나왔었었죠. 네, 예. 처음 서연 씨도 처음 뵙죠. 네. 그때 연말에 우리가 공연 공개 방송은 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아, 뵌 거는 또 서연 씨도 처음이에요. 네. 어때요? 이렇게 스튜디오 와 보니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네. 아직 적응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니, 태연 씨는 늘 라디오 스튜디오는 내 집처럼 생각하면서. 아, 근데 저도 이제 안 한 지 2년 정도 돼가서요. 네.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어때요? 적응이 힘드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그때 매일 듣던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 태연 씨 나온다고 하니까 들을 거예요. 예.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2년 만인데. 잘 계시죠? 저는 그래도 아. TV로 또 항상 모습을 보여드려서 네, 네. 맞아요. 늘 반가워요. 아홉 예. 명이 다니다가 이렇게 세 명 혹은 네 명이 이동하면 좋은 점 뭐가 있고 나쁜 점 뭐가 있을까요? 세 명이나 이렇게 다섯 명 다니면 차가 많이 다닐 필요가 없고 한 대만 있으면 되고 네. 평소에는 몇 대로 다녀요? 그럼 아홉 명은? 세 대 정도 되죠. 그러면 항상 자기 타는 차가 있어요? 1호차, 2호차? 아니면 막 섞어 타요? 네, 섞어서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서연, 수영이 한 차를 탈 때도 있고 네. 서연, 태연이 한 차를 탈 때도 있고 네. 막 바뀌어요? 네. 그러다가 누구 놓치거나 못 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바꿔서 타면 그럴 일은 데뷔 초반에 몇 번 있긴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본인들이 네. 정신 잘 차리고 한국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 해외 활동이 정말 많아서 소녀시대는 네.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최근에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네. 여러 나라를 일본도 갔다 왔고 홍콩 그저께 홍콩 다녔고 네. 그리고 또 어디죠? 뉴욕, 파리, 태국, 싱가포르, 대만, 네. 상해. 어머, 정말 투어를 많이 했네요. 여러 도시들을 앞으로도 더 할 거죠, 또. 네, 이제 더 해야죠. 그렇죠. 좋겠어요. 조금 반응이 특별한 팬들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나라, 조금 다른 나라와 좀 다르다 이랬던 적. 열광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든지. 근데 어딜 가나 공항에 가면은 항상 붐비는 것 같아요. 그 예.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항상 좀 약간의 겁을 먹고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여성들이다 보니까 네. 빠져나갈 때. 그러면 영어 말고 이제 수영 씨 같은 경우는 불어도 좀 하잖아요. 네? 불어요? 언제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이야? 일본어를. 아, 일본어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나라 말은 누가 좀 강하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일본 말은 누가 좀 강해요? 지금 딱 이 두 명. 예. 수영, 서연이가요. 예. 그게. 네, 전 세 번째로 잘해요. 네. 일본어를요. 네. 예. 근데 막 이제 프랑스 가고 이렇게 되면 좀 당황스럽긴 하잖아요. 당황스러운 것보다 좀 아무래도 혼자 막 쇼핑 다니고 그러면 좀 답답한 건 있는데 그쵸, 예. 각자 다 영어들 기본 해서 예. 네, 그렇게 불편한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일본 갔을 때는 이렇게 쇼핑몰에 이렇게
아홉 마리 이렇게 다 풀어놓으면 네. 계속 저를 찾더라고요. 수영아, 수영아, 수영아. 아무래도. 네, 예. 근데 요즘에는 저 안 찾고 혼자서도 잘 다니고 아, 노하우가 생겼나봐요. 네. 예. 네, 단어 몇 개 좀 더 외우고 예. 계속 해보다 보니까. 아, 실수담 기억에 남는 건 혹시 있으세요? 처음에 좀 언어 때문에. 아, 초밥집에서요. 네. 음식 시킬 때요. 음식 시킬 때요. 초밥 중에 장어 초밥이죠. 네. 그래서 그 장어가 일본어로 우나기거든요. 네. 우나기 초밥을 말해야 되는데 우사기라고 제가 말을 한 거예요. 네, 네. 우사기가 토끼예요. 그렇게 잘못 말하면 되겠어요. 토끼. 지금 저 엄청 되게 놀라셔가지고. 어. 우사기. 토끼. 네. 표정이 독특한 거. 예, 예. 어, 진짜 놀랬겠네요. 그쪽 네. 사람들이. 아, 재밌는데요. 예. 언어 때문에 사실 생긴 거 뭐 많이 있을 수 있죠. 예. 아, 네. 우리 공부 참 많이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사실 또 시간도 별로 없고 언제 공부하세요? 그럼 언제 배워요? 틈틈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멤버들도 있고 네. 가장 가까운 이제 스태프들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아, 현지 스태프들한테 네. 쇼핑하면서도 언어가 많이 늘죠. 가장 많이 늘죠. 가장 많이 늘는 시간이 네. 네 필요한 거를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아 쇼핑하면서 예.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소녀시대 지 소녀시대 G 듣고 오셨습니다. 네, 어, 이러니까 마치 친친 듣는 것 같은 어, 오랜만에 어, 그 느낌이 또 살아나네요. 이렇게 저녁 네. 시간에 한 시간 뒤에 했었는데 네. 예. 춤이 참 멋졌어요. 이 G는 오랜만에 들어도 굉장히 신나고 좋아요. 명곡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 국민 댄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마 안 따라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아이부터 예, 20, 30대 직장인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지 춤을 따라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무 중에서 가장 베스트 안무를 꼽는 건 뭐예요? 소녀시대는 정작. 전 개인적으로 소원을 말해봐 각선미 춤. 아, 네네. 아. 맞아요. 일렬로 쫙 서가지고. 맞아요. 예, 다리, 한쪽 다리로 이렇게. 네, 알아요. 아, 옆으로, 네. 옆으로 차서 네. 들어오는 거, 예. 맞아요. 다 기억나죠. 가장 어려웠고, 아, 이거 좀 시간 걸렸고 그랬던 안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연습하면서? 이번 다 어려웠는데. 네. 이번 앨범 더 보이즈가 예. 좀 평소 저희가 보여드렸던 모습이랑 좀 다른 그런 네. 춤이어서. 강해서. 네. 처음에는 되게 조금 걱정도 하고 좀 도전한다는 마음에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더보이즈가 가장 기억에 남는 더보이즈 다 앉으면서 네. 다 유리 씨 센터에 앉으면서 어, 그거 네.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어요. 그 춤도. 배우면서 신발을 도대체 어떤 걸 신어야 되나. 어, 네네. 네. 이 운동화를 신자니 예. 우리의 그 각선미가 살지 않고. 그렇죠. 예.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안무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의 우리가 보는 그런 네. 구두로 네. 그냥 네, 힐을 신고 네. 신발 문제는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할 때도 그랬었어요? 네. 지할 때도 그러니까 네. 모든 안무가 다 처음 봤을 때는 어려운데 네. 추다 보면 이제 몸에 익고 익숙해지는데 항상 춤출 때 신발 매번 이제 의상팀이랑 막 아 이거 힐은 안 된다 힐은 네. 안 된다 하면서 결국엔 무대에서 힐을 해주게 그래요. 힐을 또 신어줘야 춤과의 네. 각선미가 살아나니까. 그렇다면 소시가 꽂혀있는 아이돌 그룹의 안무 아 저거 정말 참 좋은 안무다 이런 거 있어요? 남자 여자 다 합해서 저, 요즘에 언더걸즈 아, 네 아, 미마베이비 아, 네네 그 춤 소연 씨가 했어도 굉장히 예뻤을 맞아요. 아, 되게 자주 따라요. 예, 되게 예, 자주 따라하고 네. 그 안무가 굉장히 독특하고 노래랑도 너무 잘 맞아서 서연이는 무대 보면서 자기가 다 땄어요. 거의 안무를 완 땄죠. 어,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같은 음악 방송을 했을 때 예. 항상 보거든요. 예. 리허설할 때도 그래서 보면서 너무 따라하고 예. 되게 재밌었어요. 왜, 노래 나오면 옆에서 막 추고 있어서 네. 우리가 무대 올라가보자 권하기도 하고 네. 네네. 김윤지 씨가 질문을 주셨어요. 수영 씨, 차승원 씨 아들이랑 동창이라면서요? 네. 나오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차승원 씨 보면 아빠 같겠어요? 평소 차승원 씨를 뭐라고 부르세요? 그 차승원 씨 아들이 노아... 네. 저. 네. 근데 노아랑 동창이라는 거예요? 노아랑 동창이었죠. 네. 아, 그러면... 초등학교 때 노아랑 동창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만났어요? 차승원 씨도?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꿈이었나?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예. 요즘에 다시 이제 뵀을 때는 네. 저를 굉장히 이렇게 마치 딸 대하듯이 너무 잘 대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뭐라고 불렀어요? 차승환 씨한테는? 오, 진짜 뭐라고? 부를 일이 없었어요. 그냥 인사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또 최고의 사랑을 너무 재밌게 봐서 너무 팬이어서 여기 질문하신 분이 차승원 씨 보면 아빠 같겠어요 하셨는데 네. 저는 그냥 연예인 같았어요.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노아랑 또 연락이 안 된 지 너무 오래돼서 네. 그 노아한테 한마디 하세요. 노아야 잘 지내지? 한번 보자꾸나. 네. 네. 김은수 씨가 질문 주셨어요. 수영 씨 회사에서 고현정 대물 성대모사 하지 말라고 했다던데 전 진짜 그 당시 강심장에 나온 거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우울할 때마다 보고 힘을 내고 있어요. 원래 멤버들끼리 있을 때 누가 제일 재밌나요? 이거를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기보다는 사장님이 네. 회식 때 네. 딱히 고현정 선배님 대물모사, 대물 성대모사를 네. 안 시킨 게 아니고 네. 그냥 너는 성대모사만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왜요? 잘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잘하겠네. 그런 이미지로 굳어가다 보니까 네. 회장님이 그냥 다른 거 연구하는 거 없으면 이쯤에서 접으라고. 그래서 그 뒤에는 안 했어요? 마침 제가 딱 따라하고픈 분이 안 나타나셔가지고 네. 네, 요즘에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되게 잘해요. 근데 제가 해서 기회가 잘 안 주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라디오인데 한번 하실래요? 그냥 음성으로만 고현정 씨 거 못하겠어요? 네, 그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성격 그걸 하고 본인이 네. 굉장히 목이 아프대요. 온 힘을 다해서 내지를 다 애칭생 성대모사. 네. 그러면 오늘은 그냥 쉬어갑시다. 어차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강심장하고 검색하시면 네. 이게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우울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최고로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 좀 집중을 네. 해야 되죠. 그거 하려면. 소녀시대 더 보이즈 듣고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박서한의 러브게임 4부 시작됐습니다. 신년 특집 스타를 읽다 스페셜 게스트 소녀시대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연, 수영, 서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이번에 스타를 읽다는요. 스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뒤져서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스타에게 가깝게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스타를 읽다 첫 번째 읽을 거리는 태연 관련 기사 중에 골라봤습니다. 엠넷의 모 프로그램에 출연한 태연은 서연을 질투했었다고 밝히며 궁금증을 자아냈다. 태연은 가상 결혼하는 프로그램에서 신랑이 너무 부럽더라. 같은 프로그램이고 서연과 나는 같은 팀인데 정용화와 파트너가 된 서연이 너무 부럽더라. 조금이라도 설렐 수 있으니까요. 정용도 씨랑 저는 그냥 예능이었죠 뭐 라고 쿨하게 답하며 복수를 자아냈다. 그래요. 이 정영돈 태연은 아니 정영돈 씨한테 아니 미안한데 이게 느낌이 아니 본인은 어땠어요? 나의 파트너하고 딱 공개됐을 때 그냥 뭐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말을 잊지 못하는 네. 놀랬을 뿐이에요. 그렇죠. 사실 예. 아, 서연 씨가 정영아 씨랑 이제 그림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을 때 뭐가 가장 부러웠어요, 태연 씨는? 아, 나라면 저랬겠다. 아무리 방송이라도 네. 그래도 이제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설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이 메이네요. 목이 메어가지고. 태연 씨.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부러웠어요. 맞아요. 예. 수영 씨는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누구와 하고 싶으세요? 아무나 괜찮은데 네. 저도 같은 나이대 좀 설렐 수 있는 분으로 연기자? 아, 연기자였으면 좋겠어요. 가수보다는 좀
배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동갑이나 너무 한 조금 나이가 조금 더 있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아니 본인이 마치 무슨 신문 보러 나가는 사람처럼 아니 근데 세 분은 음악 얘기할 때는 안무 얘기하고 이럴 때는 별로 그냥 얘기하든 이렇게 본인들 이성 찾기 얘기하니까 이렇게 집중을 해서 태연 씨는 아직 분위기가 그냥 아는 언니 친한 언니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길래 맞아요 맞아요 제가 마치 소개해 줄 것처럼 네. 네. 아, 근데 정말 좋은 그런 또 짝을 만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홉 명 멤버 중에 질투가 가장 많은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은 뭐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딱 한 명. 질투? 다. 옷에 대해서 질투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의상, 쇼핑, 이런 거에. 효연이? 아, 그래요. 옷에. 네. 네. 그럼 공항 패션도 좀 신경 쓰고. 공항 패션은 패션 제시카? 제시카가 네. 좀 신경 그럼 효연은 왜 의상에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쇼핑을 되게 좋아하고. 쇼핑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본인의 네. 스타일이 좀 확고해요. 네. 아, 그래요. 뭐, 사실 조금씩 다르니까, 질투의 분야가. 예. 음악에 대해서 질투가 가장 많은 사람 누굴까요? 티파니. 아, 왜요? 그러니까 의욕이 일단 굉장히 많아서. 근데 질투를 하긴다기보다. 욕심. 욕심을 내고 또 그 멤버가 이렇게 하면.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네. 축하해주고 조언해주고 그리고 부럽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야 또 많이 늘어요.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솔직하네. 네, 솔직해서 다 각자 표시는 안 내도 부러워하고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티파니는 그걸 굉장히 표현을 하고 부럽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네.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죠. 듣는 사람이 기분이 네. 좋죠. 그렇군요. 다음 갈게요. 스타를 잇다 두 번째 읽을 거리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방송된 내용 중에 골라봤습니다. 엠본부 소녀시대의 크리스마스 동화에서 MC가 데뷔하고 가장 많이 변한 멤버가 누구냐고 묻자 멤버들이 입을 모아 외친 이름은 서연으로 그녀는 살짝 당황하는 듯 보였다. 이에 효연은 예전에는 장난을 치면 눈물 짓고 전혀 못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한다, 쿨해졌다고 덧붙였다. 또 외모에 가장 신경을 쓰는 멤버를 꼽을 때도 서연이 만장일치로 뽑혔다. 외모에 가장 신경을 쓰는 멤버 서연이 만장일치. 이거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때 제시카를 뽑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이때 제시카를 뽑았었어요. 그건 만장일치가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미쳤어요. 아니, 굉장히 데시벨이 큰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래서 네. 서연! 이렇게 된 거예요. 서연 언니가 아마 아 그래서 아 그럼 이거 정정해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제시카를 뽑았답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근데 서연이가 뽑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울. 평소에 거울을 굉장히 네. 자주 들고 다니고 네. 좀 수시로 이렇게 체크하는 편이에요. 예. 네. 가장 체크 안 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누가 옆에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때서야 마스카라 보고 써니! 유나? 아 써니 언니! 써니. 써니 언니 제가 항상 거울 들고 있다 같이 보여주거든요. 안 보니까 좀 보라고. 네. 보라고 좀. 예. 눈이 번졌다고. 그렇죠. 그러면 옆에서 좀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네. 유나 씨도 그렇고. 네. 털털해서 해드리고. 몸보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홉 멤버 중에. 그것도 서연이랑 어머. 서연유리? 유리? 아.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예. 그 자기 개발서도 네. 많이 보고. 네. 근데 몸보신 팁 좀 주세요. 뭐 잘 챙겨서 드세요?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요. 몸보신 할 때 뭔가 하나를 이렇게 먹는다기보다는요. 네. 평소 식습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침밥을 먹어요? 꼭, 네. 밥을 먹는데 한식 위주로 먹고요. 대단하다, 대단해. 적으세요, 여러분. 네. 네, 적으세요, 여러분. 진짜. 네.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고 막 한 두세 시간씩밖에 못 자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아침에 이 한식이 이게 들어가요? 네. 이게 습관이 돼서. 이제 한 새벽 4시에 자고 네. 2시간 자고 일어나도 바로 밥을 먹을 수 있고요. 아침 6시에? 네. 굉장히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 뒤로 쭉 정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을 일단 먹고 네. 점심 저녁은 뭐 멤버들하고 점심시간 있으니까. 또
웬만해서는 한식 위주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도시락을 싸서 다녀요. 그 정도는 간단하거든요, 되게. 그러면 아침을 새벽 6시에 먹으면서 도시락도 싸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이야... 싸고 아침에. 엄청 바빠요. 산이 참 바빠요. 아니, 습관 되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편할 네, 거예요, 네. 빠르고. 근데 그렇죠. 우리는 상상을 하기에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화장 지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밤에 언제 도시락을 써요? 이제 화장 지우고 팩 얹어놓은 상태로 아. 이제 과일을 자르고. 네네. 아, 햄을 넣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와, 와 대단합니다. 예. 유리 씨 몸보 신하는 것 중에 뭐 혹시 오늘 없지만 대신 전해주실 거 있어요? 유리는 말을 네. 잘 갈아먹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언니랑 나랑 사과랑 우유랑 이렇게 갈아먹거든요. 아침마다를 만들어서 마시기도 네. 하고 네. 왜냐면 도시락 싸기가 힘드니까 네. 그거 이제 장이 되게 좋아서 예. 그리고 유리도 야채의 여왕이죠. 먹는 것보다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네. 말을 갈아먹는다. 네, 알겠습니다. 소녀시대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미스터 택시 소녀시대 미스터 택시 들으셨습니다. 네. 소녀시대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타를 읽다 이번에는 수영시 편이에요. 스타를 읽다 세 번째는 작년에 나온 수영의 기사 중에 골라봤습니다. 제목 소녀시대 수영 살찌려면 어떻게 해야지 망원.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 빅토리에서는 소녀시대 수영과 유리, 서현이 몸매 감정단으로 참여했다. 이날 수영은 자신의 몸매 관리 비법에 대해 24시간 숨쉬기 운동이라고 망언을 했다. 개그우먼 김지선은 수영의 몸매 망언에 수영이 쇼니에게 살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더라 라고 폭로했다. 아, 일단 키가 크기 때문에 수영 씨는 네. 살이 좀 쪄도 별로 표가 안 나죠. 저는 살이 찌면은 얼굴부터 찌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 화면에 그런 표시가 확 난데 얼굴은 맞아요. 일단 조금만 살 쪄도 확 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살이 찌면 몸에 쪄야 되는데 몸에 쪄야 되는데 또 먹으면 얼굴이 찌니까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 찌면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해서 대답하시는데 네. 매일매일 라면을 먹고 네. 피자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자보라고 네. 밤에 그렇게까지 먹어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얼굴이 퉁퉁 부어서 네, 제가 또 잘 붓고 네. 얼굴이 잘 찌니까 그것도 그거대로 스트레스더라고요. 네. 네. 얼굴이 찔 때까지 찌고 그 다음부터 몸이 살이 찌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참 운동으로 어떻게 좀 쪄볼까라고 네. 해서 그때 슐리 씨한테 물어봤던 거거든요. 네. 네. 서현 씨하고 태현 씨는 이런 고민 공감하세요? 이런 적 있었어요? 살 쪄보려고? 저는 원래 먹으면 찌는 타입이라서 저도 원래 계속 데뷔 초반 때는 되게 관리를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어요 그냥 네, 놓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바쁘게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어지러울 정도까지 빠진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예. 서현 씨는 어떻게? 저는 저도 수영 언니랑 비슷한데요. 얼굴로 저 스타일이 전 아직 많이 있어가지고 네. 몸에 비해서 얼굴로 좀 살이 가는 편이어서 저도 좀 관리를 하는 편이라서. 저는 몸으로 가요. 아 몸으로 가요. 근데 차라리 두 개 중에 하나를 따지면 태연 씨처럼 몸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의상으로 조금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얼굴로 가면은 이걸 몸을 완전히 마르게 한 다음에 얼굴이 화면에 그냥 적당하게 나오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비정상적으로 뭐 말라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 네. 마원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예. 이윤정님이 질문하셨어요. 태연 씨 어디선가 미래의 오디션 프로그램 멘토를 할 것 같은 가수 1위에 꼽히셨던데 그렇다면 세 분의 멘토는 누구일까 궁금합니다. 이야 이거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멘토를 할 것 같은 가수 1위에 태연 씨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감사하고요. 네. 제가 근데 잘한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죠? 세 분의 멘토는 누구일까요? 좀 서로가 서로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멘토라기보다 그냥 고민이 있고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네. 그런 생각을 나누고 또 나는 이럴 때 이랬어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왜냐면 있기 때문에 항상 옆에 같은 스케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 8명의 친구들이 나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서로 그냥 멘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멘토가 한 분 계신데 네. 언니들이 아니구나. 아, 저, 죄송해요. 네. 멘토는 아니었어요. 네, 네, 멘토는 아니었어요. 아, 막내는 그럴 수 있죠. 예, 예. 저는 예.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아, 멘토. 네, 네, 네. 그래서 그분에게는 저희가 어떻게. 뭐 책도, 되죠. 그분이 쓴 네, 책도 읽을 책도 수 있고. 읽고 예전에 직접 만나 뵈가지고. 예.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기억들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요. 두 분도 좀 생각해보세요. 이 멤버 말고, 태연 씨. 네. 내가 누구를 평소에 멘토로 생각했나, 수영 씨. 근데 엄마? 어, 엄마, 어머니, 아버님, 아버님. 네. 네. 소녀시대 태연은 첫눈올 때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 1위였고요. 또 우와. 수영은 가장 먼저 결혼할 것 같은 여자 아이돌 1위였어요. 이야, 이게 사실 오 이게 왜 이렇게 뽑혔다 생각하세요, 수영 씨는? 뭐 때문에 1위라고 결혼을 가장 먼저 할 것 같다고? 결혼을 가장 좀 빨리 하고 싶다고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몇 번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든 나오는 얘기였냐면 오 활동을 할 때 티셔츠에 각자 좋아하는 이제 숫자를 적으라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옆에서 뭐 1번 뭐 9번 막 이렇게 하는데 전 두 자리 숫자를 하고 싶었는데 네. 24가 이제 2와 4가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대칭되는 그 모습이 참 예뻐가지고 예. 저는 24로 할게요 라고 했는데 정말 개취네요. 개취네요. 개취였어요. 개취네요.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이제 24에 무슨 뜻이 있냐고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냥 저 24살에 시집가고 싶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퍼져서 이제 화제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근데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기보다 그냥 결혼을 할 상대를 좀 일찍 만나고 싶은. 아,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좋죠. 예. 네. 근데 네. 저희 멤버들 좀 몇 명이 빨리 가고 싶다, 결혼 빨리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멤버들 결혼에 대한 환상이 맞아요. 좀 있어요. 환상이 네. 좀 있죠. 근데 저는 그냥 그 사람이 그래요. 누군지 그냥 빨리 만나고 싶은.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멘토가 될 거예요. 예. 그쵸. 소녀시대 서현은 학사모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 1위였어요. 맞아. 예. 맞아.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자기 개발서 읽고 뭐 이런 느낌들이 아마 그런 이미지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앞으로의 계획 좀 알려주세요. 지금 아마 멤버들 다 개개인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을 텐데요. 연기 시작하는 네. 멤버들도 누구? 그래요. 거의 반 정도가 유나 씨와 네. 유리, 유리, 유리 언니, 제시카, 그리고 티파니는 또 뮤지컬도 하고 있고요. 네, 틈틈이 지금 뭐 MC며 다들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간중간 앨범 준비도 같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또 소녀시대 다 모인 모습도 보여드릴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나오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9명 함께 만나요. 네, 네. 불러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